부산 MBC 보도국 현지호 기자입니다.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요. 부산에 일터를 잡은 지는 이제 딱 3년이 됐습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방에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? 이런 생각도 처음 해봤습니다.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 사는 사람 10명 중 7명은 계속해서 부산에 살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. 부산 사람들은 지방에 산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 직접 물어봤습니다. 부산 국제영화제나 지스타 같이 다양한 축제도 열리고 근처에 바다가 있어서 자주 보러 편하게 올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처럼 다른 지역에 살다가 부산에 터를 잡은 분들도 소속감을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. 부산은 제2의 도시답게 교통 인프라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. 그 유교 피란 수도여서 그런 건물들이라든가 또 피난 정착촌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부산에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서. 지난해 부산 사회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산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답했습니다. 이렇게 지역민들의 소속감도 크고 경쟁력도 갖춘 부산이지만 진로를 개척하거나 꿈을 펼치기에 인프라가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. 부산에는 그 올림픽 금메달의 산실이 있습니다.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렇지, 찔러. 도쿄 올림픽을 뒤집어 놓은 한국의 펜싱 사브르팀. 선배들처럼 어벤져스를 꿈꾸는 후배들의 땀이 한겨울을 녹이고 있습니다. 자랑스러운 선배님들도 진짜 많이 나오시고 역사가 긴 학교라서 동의대에서 사브르를 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김지우 학생도 부산 토박이인데 요즘 고민입니다. 실업팀도 없고 졸업 이후의 진로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. 부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엔 졸업해서는 부산을 위해서 뛸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. 시민들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젊은 인력들이 많이 몰리는 일터입니다. 하지만 아시아 대표 영화제인 이곳도 젊은 세대가 미래를 꿈꾸기엔 좀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. 조금 정체되어 있는 느낌은 좀 있어요. 젊은 사람들이 막 도전하고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. 지방 소멸 위기다. 지방 분권이 시급하다. 어느새 우리 지역민 전체가 이런 위기감을 뼛속부터 공유하고 있습니다. 예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올라가야 될 정도로 교육 환경에서 또한 많은 인프라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 살고 싶은데 일터가 부족하고 이곳이 좋지만 떠납니다. 정치도 정부도 시원한 해답은 없습니다. 결국은 부산에서 오래 더 잘 살고 싶은 우리가 조금씩 함께 풀어나가야 할 현실입니다.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.